참여. 뚱녀 뚱. 대병 뚱녀. 大家好,我是波波. 여러분 안녕하세요. 波波입니다. 오늘은 우리 한자 타투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투 중국어로 원선, 원선, 치칭, 치칭. 에, 라고 얘기해요. 원선, 원은 타투 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원 뒤에 다른 단어 붙어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원眉, 원眉, 원眼线, 원眼线, 원唇, 원唇 다 돼요. 深 몸는 뜻이에요. 치칭, 치 찌르다, 치치치치치 치. 칭은 파란색이요. 파란색. 이전에 타투 다 파란색이었어요. 그래서 치칭라고 얘기해요. 你有纹身吗? 你有刺青吗? 중국 전문인들도 타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. 한자 타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한자 타투 하면 거의 다 이름이나 경리의 시어예요. 당연히 종교 관련 문구도 많이 해요. 다른 것보다는 한자 타투 할 때는 신경 더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해요. 잘 선택을 안 하면 글에 나오는 정보로 그 사람 모화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에요. 타투 할 때도 보기 힘들 글씨체를 골라서 했거든요. 草书, 篆书, 行书, 이런 거 많이 해요. 근데 楷体, 宋体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. 어떤 외국 사람의 문신은 중국 사람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런 재미있는 한자 문신을 통해서 한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Justin Bieber. Yeah. 한자 봤어요? 예, 이 한자 어떻게 읽어요? 송. 송. 두 개 성조 있어요. 송 얘기할 때는 그냥 무서워하다, 공포하다 라는 뜻이에요. 송. 이성 읽을 때는 사람이 영약하고 무능하다 라는 뜻이에요. Justin Bieber, are you okay? 왜 이런 문신을 했어요? 지금 보면 이 문신 없어졌어요. 다른 타투 위에 덮은 것 같아요. 혼자도 알았어요. 잘 덮었어요. 쏭. 안 돼요. 아, 이거는 더. 아, 이건 Justin Bieber보다 더. 이거 뭐예요, 이거? 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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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粉은 뭐냐면 뚱녀 뚱. 대병 뚱녀. 여기는 번체자예요. 번체자. 간체자는 이렇게 생겼어요. 어우 힘들어. 그 다음에 쥐. 그죠? 쥐. 쥐는 알다시피 쥐예요. 닭. 그죠? 근데 닭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. 무슨 뜻이냐면 창녀요. 창녀. 구어에서 창녀는 바로 찌예요. 찌. 그래서 우리 여자분 앞에도 찌 이 단어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. 문신하면 좀 그랬어요. 좀 과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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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보면 남자 팔인 것 같은데요. 다음 광견人. 광견人. 광견人 뭐예요? 광은 미치다. 견人은 bitch 이거 뜻이에요. 수치심 없는 사람 견人 라고 불러요.
만약 여러분 친구 이런 문신 하면 여러분 친구에게 알려줘요? 저는 알려줄 수 있을 걸? 친구 기분이 나쁘질 수도 있지만 얘기해야 돼요. 빨리 치우라고. 我不知道,我不会说中国话。 외국 사람 중에서 한자 문신 잘 했는 분 한 명 있어요. 누구요? 데이비드 베컴. 보세요, 이 글씨체. 보기 힘든 글씨체요. 草书. Beautiful. 漂亮. 生死有命. 富贵在天. 천사는 운명에 달려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요. Beautiful. 非常好. 이름 타투는 성공했어요. 非常漂亮. 한자 타투는 단순히 타투 아니라고 생각해요. 저는 정말 의미 있어야 되고 특별해야 되고 다른 사람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. 여러분 한자 타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영상 좋아하면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再见.